기준화폐 콜백입니다. 기준화폐는 그 자체가 콜백 펑션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콜백을 리스너블 콜백을 할 것인지 풀러블 할 것인지 그것도 코딩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화폐의 읽기 쓰기 권한은 개별 지슬의 서명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기준화폐 각각의 단위 자체가 지슬을 일하는 거예요. 사람도 지슬이고 자동차도 지슬이고 법인도 지슬이고 그리고 화폐도 지슬이에요. 지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만의 고유한 DB를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단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화폐도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단위로 구성할 겁니다. 화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건데 그거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화폐 속에 은행 기능을 넣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화폐가 은행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화폐가 스스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고. 그죠? 그럼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폐를 코딩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폐 자체도 기준화폐 각각 자체도 지슬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자체도 사람도 하나의 콜백 펑션입니다. 사람도 콜백 펑션이고 기준화폐도 콜백 펑션이에요. 한마디로 펑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콜백 펑션은 자신의 고유한 DB 외에 어떤 DB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DB의 읽기 쓰기 권한은 각 콜백 펑션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조합에 의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가지고 화폐도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자동차도 자기만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가지도록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느 한 지슬이 어느 한 기준화폐에 자신을 최초로 등록할 때 레퍼런스 생산 시점이죠. 그때 해당 지슬은 해당 정보의 수증에 필요한 프라이빗 키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사람이 지슬이라면 사람이 화폐 지슬에게, 사람 지슬이 화폐 지슬에게 프라이빗 키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화폐가 어느 한 지슬에 대한 레퍼런스를 삭제하거나 혹은 레퍼런스를 새로 생성할 때는 해당 지슬의 프라이빗 키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폐, 내가 은행 잔고를 뭐 예를 들어서 151립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화폐 151립 간의 거래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우리 공간 웹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도 없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구분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든 자동차든 화폐든 법률이든 하나의 펑션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자, IPv6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족의 음의 수, 양의 수 해서 2족의 숫자를 화폐 단위에 할당할 텐데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IPv6의 인터페이스 영역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지금 현재로는 3자리잖아요? 3자리까지 표현할 수도 있고 5자리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운용상의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들 중에 하나이니까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해 볼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콜백 펑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슬은 리스너블 콜백이고 그죠? 그리고 리스너, 듣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는 서브스크라이버 혹은 컨슈머는 수풀이 됩니다. 수풀은 지슬들의 액티비티를 듣고 있다가 어떤 지슬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면 그것을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혹은 해시를 가져와서 해시를 가져와서 그 해시를 직주하는 거죠. 직주해서 상위 수풀로 전달하는 것이 수풀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풀 그 자체는 풀러블 콜백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리스너는 상위 수풀 수풀들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요 리스너블과 풀러블 콜백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볼 겁니다. 조합을 해서 지슬과 수풀, 지슬과 지슬, 수풀과 수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패턴을
도출하도록 도출해 나갈 거예요. 이 과정은 넣더라도 아마 5월 말 정도까지는 다 스펙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